올라갔어요? 아니 저는 우리 언니 거인한테 너무 갠동 받았어. 언거한테. 왜? 아니 백발 챌린지 그 영상 보고 너무 갠동스럽더라고. 갠동. 그러니까요. 아니 그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. 그거 터졌어요. 저희 나 혼자 산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160만. 와우. 그 아래서 제가 10만으로 눈알 맞춰주고 있습니다. 아 멋지네요. 기안84의 그 콘테스트가 하나 있었는데. 아니 이 두 영상이 같이 이렇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저도. 네. 근데 언니 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쭉쭉 올라가는데 되게 이렇게. 내가 눈알 맞춰주고 있죠. 아 열심히 맞춰주세요. 예예. 댓글도 거의 7,000개 정도 달리고 그때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면서도 느꼈던 게 와 이거 터지겠다. 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. 저는. 아무나 못하지. 댓글 7,000개. 아, 댓글 나 200. 그리고 뭐 또 기사에 또 우리 한혜진 회원님, 성훈 회원님에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농가를 살리고 또 패션계를 살린다고 뭐 아주 훈훈한 기사가 다 하나 뜨라고요. 좋은 칭찬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. 그러네. 예, 선한 영향력. 예. 아니 부러워서. 아 그래요? 예, 좋겠네요 누나. 오늘의 신입 회원을 소개할 차례인데요. 저는 이분 하면은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이분을 좀 고급스럽게 노래를 좀 고급스럽게. 어머나 잠깐만요. 예. 어 케이스가 너무 예쁜데. 뭐야? 잠깐만요. 아, 너무 고급스럽죠. 네. 너무 고급스러운데? 한번 바꿨어요. 너무 사랑한다. 어디 팔아요? 나도 사고 싶어. 어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본게 있습니다. 어 진짜로요? 예예. 오 맛이 파는 것 같네. 아 그럼 잘 만들었죠. 네. 자 그러면 이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우리 국민 영웅이죠. 아 히어로. 전설이죠. 살아있는 전설. 야 너 이거 하려고 웃는 거 싶어 하지 마. 이거 하려고. 감동의 그 순간 전 국민을 울렸던 그 장면. 골프를 전혀 안 했네.